간단한 원리일 것이다 라는 것이 기본 전제입니다. 그래서 이런 원리들이 작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대명사 원리 중에 이런 거 여러분들 그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이런 말 많이 해요. something good이라는 표현 있죠. something good 학생들 학교에서 something good 많이 배웠죠. something은 여기 보시면 이와 같이 something은 something good 이렇게 써야지 good something이라고 쓰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거든요. 맞죠? 그죠? 그런데 이거를 저는 중학교 때 이렇게 배웠어요. THING로 끝나면 그러면 형용사를 뒤에 쓴다 이렇게 배웠어요. 그러니까 여기 something도 THING로 끝나고 nothing도 THING로 끝나서 이런 경우에는 뭐야? 뒤에 형용사를 뒤에 쓴다 이렇게 배웠습니다 제가. 아 그런데 그렇게 배웠으니까 이제 something도 외워야 하고 nothing도 외워야 하고 그랬더니 나중에 봤더니 anybody도 그렇게 쓰고 nobody도 그렇게 쓰고 다 그렇게 쓰더라는 거죠. 이게 뭐냐면 이런 얘기입니다. 이런 얘기. 아 영어의 형용사는 앞에서 수식할 수 없다라는 대원칙이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하나 알려주면 아 그렇구나. 그래서 something이나 nothing도 뭐다? 부정대명사니까 뒤에 쓰는구나 이렇게 알려줘야 되는 거라는 거죠. 그래야 학생들이 문법을 재미있게 아 요거 하나만 알면 내가 뭐든지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갖게 된다. 이것이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제 오형식 얘기를 참 많이 하는데 제가 이거는 우선 뭐 이런 네 가지로 이렇게 그 영문법 보는 건데요. 이런 경우, I looked at the picture 이런 문장. 내가 그걸 봤다. 근데 이 거에 의하면 at the picture는 사실은 없어요. 문장 성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Where did you meet her? 그랬을 때 I meet her in the park. 공원에서 만났다가 제일 중요한데 in the park는 주어, 동사, 목적어, 보어가 아니니까 성분이 아니니까 취급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게 소위 오형식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는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영문법의 오형식을 뭐 제가 비판하라면 끝없이 비판할 수 있는데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 있는 이 두 문장 보세요. 이게 영어고 이게 한국어입니다. 아 그런데 이게 일형식이에요.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여러분들 깊이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형식은 없다. 그런데 왜 없느냐. 원래 영문법에 없습니다. 한국하고 일본에만 있습니다. 원래 영어에 없어요. 한국에가고 일본에서 온 거죠. 근데 우리가 아직도 그걸 여태 쓰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계 언어에 자기 언어를 1형식부터 5형식까지 있다. 이런 언어 한 전 세계에 없습니다. 그래서 문장에 있으면 다 문장 성분입니다. 아니 문장에 있는데 다 문장 성분이지 무슨 뭐 여러분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집이 있는데 집에 콘크리트하고 저기 뭐야 그 철근만 있으면 아파트라고 얘기하는 건 똑같아요. 집에 가보면 뭐 어? 가구도 있고 뭐 장판지도 있고 다 있는데 그거 다 빼. 니들은 요소가 아니니까 다 빠져. 집은 콘크리트하고 철근만 돼 있어라는 얘기랑 똑같은 얘기죠. 그래서 오형식은 어쨌든 이래서 버려야 되는데 예를 들면 제가 오형식을 버리면서 시제동사 이런 개념을 넣는데 여기 대단히 복잡한 얘기가 써 있어서 여러분들이 아 저게 뭐지? 이런 의구심이 들 텐데 그래서 구체적인 예로 하겠습니다. 이거 뭐냐면 공무원 시험이나 아니면 내신 시험에서 등장하고 있는 소위 단문 복문 문제입니다. 단문 복문을 얘기하면 흔히 학교에서 주어 동사가 두 번 나오는 거 그게 단문 복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복문은 두 번, 단문은 한 번. 그런데 여기 보면 주어 동사죠. 그런데 여기도 I believe 내가 주어고 뒤따가 동사예요. 그가 이거를 끝낸 거니까 여기도 주어 동사 두 번이에요. 그런데 그러면 뭐 이게 또 두 번인데 왜 이건 단문이냐 아무도 답을 못하죠. 이 문제를 우리들이 해결해야 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학교에서 여기 그 이런 주어 동사 시제 동사 이 관계대명사가 생략될 수 있는 건데 여기 휘지 탈락이라고 하는 건데 이거 학생들 그 책에 가보면 휘치 이스 탈락됐다 휘치 워 탈락됐다 수십 번 씁니다. 내신 시험에 등장하는 소위 이 주어 동사 탈락되는 거 이런 거. 그다음에 나오는 이 질문. 자, 이거 왜 틀렸을까요? 이거는 좀 수준이 높은 탭스나 서울대 대학원 입시 문제에 나왔던 건데. 자, 이거 왜 틀렸을까요? 아는 사람. 선물. 선물 드립니다. 아는 사람.
이거는 여기에 but이라는 접속사와 which라는 접속사가 두 개.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시제 동사와 두 개가 나오면 접속사가 하나만 있어야 되는데 접속사를 두 개를 써서 틀리는 거예요. 이게 이제 서울대에서 묻고 있는 탭스나 이런 데서 묻고 있는 실지 시험입니다, 이것이. 예. 그다음에 그럼 이거는 왜 틀렸어요? 자, 방금 키가 나갔으니까 이거 왜 틀렸어요? 예? 접속사가 없으니까. 예, 맞습니다. 접속사가 이거는 저 그냥 보면 나는 그거를 거부했다 그래서 it 해서 쓰면 맞을 것 같은데 틀린다. 접속사가 없어서. 이런 문제를 묻고 있다는 거. 그래서 결국은 이 문장이 맞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이런 것들을 해결하는데 결정적인 키가 뭐냐? 지금 말씀드린 시제 동사와 시제 동사를 정의하고 접속사란 시제 동사가 두개 있을 때꼭 써야 되는 게 접속사다. 이렇게 예를 들면 여기 접속사 대시 웨스트였을까요? 시제 동사가 두개 있으니까 대시 나와요. 이 밑에 시제 동사가 없어졌으니까 대시 필요 없어서 이걸 이렇게 바꾸는 거죠. 그런 얘기를 우리들이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요거는 제가 그 기존 문법에서 얘기됐던 이런 것들을 이렇게 바꿨습니다. 뭐 비인칭 주어, 애들이 어린아이들이 뭐 갑자기 비인칭 주어는 비인칭 주어가 뭔지 머리가 복잡. 갑자기 용어부터 머리가 아파. 그러니까 문법 아주 문법 아주 싫어지는 거예요. 그거 멍청이 그러면 재밌잖아요, 말이. 그 멍청이이시거든요. 그러면 멍청이이시 뭐지? 장난감 갖고 놀듯이 하는 거네. 그래서 그다음에 재기대명사 뭐 부가 의무 뭐 이거 뭐 재기대명사 뭐. 어른들도 재기대명사가 뭔지 잘 몰라요. 그런데 그래도 자기거든, 자기. himself, herself, 자기거든요. 우리말로, 그거, 자기대명사 하면 얼마나 쉬워요. 자기구나, 그게. 그 다음에 뭐, 부가 의문문. 우리말에, 야, 너, 뭐, 그거 괜찮지 않냐, 걔? 그렇지. 그럼 그게 부가 의문문 아니에요? 그럼, 그렇지, 의문문, 그렇지? 의문문이라고 얘기하면 얼마나 재미있어요. 그런 것들도 우리들이 개선해 나가야 되는 점 중에 하나인 것 같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자, 이제 뭐, 막판입니다. 여러분들, 문법이 왜 중요한지, 이런 거에 대해서 아마 이미, 그리고 어떻게 배워야 되는지는 여러분들이 대충 느끼셨을 것 같고요. 공부가 뭐냐라는 문제, 공부. 공부, 그러면 우리 학생들 지쳐 있습니다, 공부는. 왜? 인수분해 이제 500개씩만 학원에서 풀어야 되니까. 인수분해, 덧셈, 뺄셈, 곱셈으로 바꾸는 거다. 그 다음에 인수분해, 제가 우리 아이들, 인수분해 중학교 2학년 때 배웠는데, 물으러 인수분해 좀 이거 풀어달라 그러더니 그거 안 풀어줄 테니까 가서 인수분해 문제 10개만 내와봐라 그랬거든요. 3시간 걸려서 문제 10개 내왔어요. 그 이후로 인수분해 안 물어요. 왜? 지가 문제를 내보려면 그 원리를 알아야 될거 아니에요. 뭐가 이게 어떻게 내야 되는 건지. 그냥 갖다가 500문제씩 문제만 풀리는 이 현실에서 우리 깊이 생각을 해봐야 되는 문제라는 겁니다. 과연 우리 아이 교육을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공부 어떻게 할 거냐? 어떻게 하긴 열심히 해야죠. 제가. 그래서 영어 공부를 어떻게 할 거냐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우리 아이한테도 시켰고, 제가 10개의 외국어를 공부할 때도 이렇게 했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한테 영어 공부할 때 방에 들어가서 소리가 안 나면 제가 바로 문 두드려요. 너 영어 공부한다며? 응. 근데 왜 소리가 안 나냐? 그러면 아니요 할 거야 이제 무슨 얘기냐 영어 공부하러 들어갔는데 앉아서 읽고 앉아 있으면 그거 영어 공부 아니에요 말을 공부하는 건데 소리가 안 나면 공부가 아니라는 거죠 자 여러분 제가 마무리하면서 제가 이거를 나 혼자만 강의하면 재미없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하고 이거를 이제 이렇게 켜놓고서 저는 단어 그러면 여러분들 큰 소리로 말하면서 무조건 외운다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예 해봅시다 단어 문법! 쓰기! 말하기! 듣기! 그대로 하시면 됩니다. 이대로 하시면 영어 잘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영어에 대해서 참 말들도 많고 복잡하게 얘기를 해요. 영어 여기 나오는 이 피아노 배우는 거랑 똑같습니다. 언어는 기초가 필요 없습니다. 파더 배우는데 무슨 기초가 뭔 필요가 있어요? 모국어가 있는데 우리한테는 제일 중요한 무기 모국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나이 아무 상관없다. 여기 있는 여기 학생들 초등학교 때 영어 안 했다고 아무 걱정할 필요 없다. 지금부터 해도 아니면 지금 하기 싫으면 조금 더 늦게 해도 아무 상관없어요. 언제든지 할수 있다. 자, 그런데 언제든지 할수 있는데
그냥 되는 건 아니다. 그러나, 그러나 이 얘기가 중요합니다. 테이프 사놨다고 영어 되는 거 아니에요. 온라인 강좌 들었다고 되는 거. 피아노 여러분들이 직접 쳐야 돼. 피아노 칠 수 있는 거죠. 백날 듣는다고 쳐집니까? 직접 해야 된다는 말씀. 그 다음에 뭐 듣기만 하면 돼. 말하면 이런 얘기 다 거짓말입니다. 거짓말. 예. 피아노를 치려면 내가 직접 와서 듣고 악보 보고 이거 다 해야 되는 겁니다. 이런 얘기에 너무 현혹되지 마시고 여러분이 하십시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보여드립니다. 외국어 공부 어떻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자, 물고기가 막 물에서 튀어나와서 막 그런 기분으로 인생도 그렇게 해야 되지만 영어도 외국어 공부할 때도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영어는 뭘로 한다? 큰 소리로. 다시 한번 영어는 네, 열정이 유전자도 바꾼다. 됐습니까? 마지막 결론 내린다. 그것이. 그래서 오늘 정리 마지막 고맙습니다가 아니라 뭐요? 패션 정렬로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